매주 월요일 날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에는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편집국에 석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퀀텀 매트릭스는 우리 한번 했던 회사입니다. 그때 네. 폐혈증 관련된 그 키트 얘기를 한번 했었던 회사고, 근데 이번에 오늘 저도 좀 제목을 보니까 치매 관련 진단 키트 이 얘기네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네. 기존에 제가 이제 폐혈증 환자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항생제 찾아주는 기술, 네.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술로 네이처 본지 소개됐다. 그렇죠.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퀀텀 매트릭스는 이전부터 치매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 폐혈증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네. 네. 그 혈액으로 이제 간단하게 치매를 조기 검진하는 키트가 이제 최근에 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넷카라고 불리는 네. 곳으로부터 평가유예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정도는 이제 비급여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평가유예 신의료 기술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년 동안 유예를 해주는데 그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돈을 받고 또 제품을 팔면서 네. 나중에 신의료 기술이라는 그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쓸 임상적 근거를 그 돈 받고 팔면서 이제 쌓으라 이렇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신의료 기술을 이제 평가를 하는 그 기간이 한 15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2년 유예를 하고 150일 동안 더 평가를 하는데 이 150일 동안도 팔 수 있거든요. 제품을 비급여로. 그래서 2년 반 네, 동안 이제 비급여 시장에 제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캐시플로우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렇습니다. 자기 제품에 대한 시장 평가도 받을 네. 수 있고 네. 이런 게 좀 많이 나올수록 이 자금,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좀 쪼달리는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약품하고 네. 의료기기하고는 네. 이게 이를테면은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식약처 뭐 평가만 뭐 확인만 되면 그냥 뭐 이게 아닌 모양이네. 네, 신약 같은 경우는 식약처 허가를 승인 허가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시장에서 네. 팔 수 있지만 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에 또 신의료 기술 평가를 그러니까. 받아야 합니다. 퀀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미 이 진단 키트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신의료 기술 평가 인증까지 받아야지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이 보험 수가를 정하는 품목 코드가 이제 생기고 네. 이후에 이 품목 코드가 있어야 병원에서 그렇죠.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 기기 중에서 아무나 평가 유예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네, 그 임상 결과가 이제 비교 임상 결과가 있어야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그렇죠. 없다고 판단된 의료 기기에 대해서 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루트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AI 대표 주자로 꼽히는 루닛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도 예, 평가유예 진단 쪽이죠. 예. 네, 평가유예 신의료 기술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비급여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퀀텀 매트릭스의 치매 진단 키트가 이제 그 길을 똑같이 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평가가 잘 나와서 이제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앞으로 이제 2년 하고 이제 반 정도의 시간이 있다. 네, 또 이제 요즘 논의되는 그 정책이 이걸 평가 유예 기간을 또 2년에서 더 길게 연장을 또 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어서요. 시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진단 키트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도 치매를 진단하는 방식이 있죠. 뭐 예를 들면 MRI를 뭐 찍는 이런 방식들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단 키트라는 굉장히 간소화된 피 한 방울로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키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기존의 방식이 뭔가 조금 불편한 거라든가 돈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게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피 한 방울로 치매를 진단하는 키트를 이제 개발한 곳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법이 조금 고비용 그리고 그러니까 부작용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부작용도 있다? 네. 예. 일단 말씀드린 그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행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문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인지나 행동 뭐 그런 테스트를 통하고 만약에 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PET 검사라는 걸 진행합니다. 네, 그 뇌 영상 본 것 같아요. 네. 진단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진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대답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PET 검사 같은 경우는 방사성 의약품을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이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서 반복해서 이 PET 검사를 받게 되면 이 방사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것처럼 혈액처럼 간편하게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이곳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있는 겁니다. PET 검사는요, 그 방사성 의약품 환자 몸에 넣어가지고 포도당 수치를 정량화하는 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치매랑 알츠하이머병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치매는 일종의 증상이고요. 네. 말을 더듬는다거나 행동에 이제 좀 문제가 네. 있는 증상을 네. 말하는 네. 건데, 이것을 유발하는 70에서 80%의 병의 원인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는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 섞어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70에서 80이나 차지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뇌 뒤 옆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뇌에서 이 포도당을 쓰는 그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PET 검사를 통해서 포도당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의심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ET 검사는 그냥 포도당 수치만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진한 게 PET CT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PET랑 CT의 PET CT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네, 장점을 결합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PET 같은 이제 포도당 수치 정량화에 플러스 CT가 이제 인체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다 보니까 네. 뇌에 정확히 어느 부분에 특정 단백질이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보기 때문에 현존하는 검사 방법 중에 이 PET-CT가 검사 결과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의료 현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방식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싸요. 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노출 위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아직은 치매를 걱정할 나이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내가 치매 위험이 있는지 좀 궁금해도 이걸 선뜻 받기가 어렵거든요. 비용이 비싸니까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굳이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문진법을 받자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을 또 가서 또 직접 예약하고 잡아야 이것도 사실 번거롭죠. 네, 번거롭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이 있는 겁니다. 저처럼 30~40대 그런 젊은 층들도 이제 혈액으로만 이제 진단 키트로 알 수 있다면 기꺼이 받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강검진 할 때도 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글로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하는 시장은 그 규모가 2020년에는 한 2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 내년에는 한 거의 2조 5천억 원까지 네. 좀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제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간편하니까. 그리고 뭐 30, 40대는 사실은 치매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고령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시장 수요는 믿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퀀텀 매트릭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진단 키트, 치매 진단 키트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진단법이랑 뭐 단순히 이제 편리성 빼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게 이 회사가 이거를 이제 그 신기술에 이제 그런 유예 판결을 받았겠죠? 네. 퀀텀 매트릭스 설명을 들어보면 기존의 경쟁사, 국내 경쟁사 제품권은 바이오마커가 하나인데 네. 우리는 총 4개의 바이오마커를 검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오마커라는 예. 건요. 네. 이제 몸속의 혈관, 세포, 뭐 DNA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몸 안에 변화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네. 지표를 말합니다. 이 바이오마커를 이제 빨리 검출할수록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를 많이 검출할수록 해낼수록 어떤 미세하게 몸 안에 어떤 변화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어떤 악화나 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진행 어떤 병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바이오 마커를 검출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촘촘하게 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치매를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진단 결과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또 그렇지만 한 이제 네 개의 그 바이오 마커를 이제 검출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 자체는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확도 자체는 또 떨어질 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좀 더 빠르게 진단을 해낸다. 그 검사 속도. 결과를 속도도 좀 빠르게 진행해낸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퀀텀 매트릭스의 진단 키트 이름이 알츠 플러스인데요. 네. 여기에 사용된 다중 마커 진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다중 마커 진단 이 플랫폼이 이 네이처 논문에 소개된 그 퀀텀 매트릭스의 원천 기술이기도 그때 그 폐혈증으로 올라갔던 네 합니다. 이 폐혈증 진단 폐혈증 환자들한테 빠르게 항생제를 찾아주는 이 전체 그 플랫폼 안에 이 Q맵이라는 네. 이 다중 마커 플랫폼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똑같이 이제 진단 키트에도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천 기술 하나로 네, 여러 다양하게.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까 근데 경쟁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랑 여기랑 거기는 그 바이오 마커가 하나였고 여기 이제 퀀타는 다 네 개 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좀 퀀타랑 이제 아무래도 비교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단순히 마커가 뭐 많다고 해서 아까 석 기자 말씀대로 정확도가 꼭 높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 회사 간의 비교를 좀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쓰고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중에 두 회사의 제품을 직접 비교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잘 됐네. 예. 제가 근데 아직 취재 중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얘기 드리면 그 회사가 피플바이오고 네, 요즘 상장사고 네, 알츠온이라고 이제 브랜드를 아예 론칭을 해서 버스 광고에서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유지태 배우님께서 이제 모델로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최대
5년 정도 일찍 알츠하이머가 걸릴지 안 걸릴지를 조기 진단해주는 그런 진단 키트라는 아이템으로 상장을 했고, 예. 지금도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2018년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고, 2021년에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유해 다 끝나고 이제 통과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 네, 네. 유해 코스를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신의료 기술 통과를 한 곳입니다. 현재 국내 건강검진 시장 톱3 안에 드는 뭐 KMI라든가 네. 뭐 그런 곳들의 하나로 의료재단 이런 곳에 이 진단키트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KMI 건강검진 센터에 가시면 이 피플바이오의 진단 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 옵션에 내가 선택을 하면 네 옵션에 선택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플바이오의 주 목표는 해외에서 매출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진출을 이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내에서 그런 보험 급여가 되냐는 아직 아닙니다. 시간이 한 3년 됐는데 아직 통과 아직 안 되고 있네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알츠온이 병원에 그 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납품가는 2~3만 원대이고요. 그 소비자 구매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아, 그러면 내가 어디 약국에 가서 이거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대 15만 원대 내면? 아, 병원에서요. 아, 병원에서. 네, 네. 내가 병원에서 내가 나 치매 진단검사 받고 싶어 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해주고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용이 10에서 15만 원 네, 정도다. 네. 가격이 아주 저렴하거나 사실은 그냥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그렇죠. 아니긴 하네. 보험 급여가 이제 된다면 정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도 뭐 작년에 된다, 올해 된다. 그게 화두겠네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게 뚫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그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 시장을 두고 이미 한 3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던 피플바이오와 이번에 이제 그 유해 판정을 받은 신의료기술 유해 판정을 받은 퀀텀매트리스가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결국 두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석 기자가 보시기에. 저는 이제 두 회사를 개인적으로 모두 이제 건강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 CEO분들을 모두 다 만나봤는데 네.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예. 다만 이제 피플바이오는 그 어떤 제도 측면에서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러게요. 아예 일찌감치. 네, 국내 제도에 있어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그걸로 인해서 벌고 있는 그렇죠. 회사라면 네. 퀀텀매트릭스는 후발 주자지만 더 많은 바이오 마커를 활용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전 자동화된 장비 그러니까 어떤 그 진단 키트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 기술자의 어떤 경험이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그냥 진단 키트를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 그리고 빨리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앞세워서 빠르게 점유율을 네. 높여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지금 퀀텀매트릭스가 1차로 노리는 시장이 건강검진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플바이오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 시장에 이미 진출하면 정말로 이제 경쟁이 1대1 경쟁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 편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내가 알츠하이머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100세 시대 정말 가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회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고 그래서 그 급등 배경을 좀 석 기자가 좀 분석을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일단
뭐 하는 회사예요? 예, 그 액상세포 검사 장비랑 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여기도. 회사입니다. 네. 액상세포 검사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보통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액상세포 검사 많이 사용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세포 검사입니다. 네. 자궁경부의 이제 유관적 검사랑 함께 자궁경부와 그 질 내부의 세포를 이제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암 여부를 이제 판별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비용도 싸고 간단해서 단시간에 결과를 알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대안이 자궁경부 액상세포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액체 상태의 이 검체를 가지고 세포를 균일하게 이렇게 깔아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좀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네. 이 세포를 이렇게 균일하게 단층 슬라이드로 제작하는 이 기술을 개발한 게 바이오다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체 슬라이드에 이제 일정하게 펼쳐 공기압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펼쳐서 이렇게 검사를 용이하게 해주게 하는 게 이 블로잉 기술인데 바이오다인은 이 블로잉 기술을 이제 세계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그 특허를 확보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빅파마들 되게 관심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세계 1위 진단 키트 기업이죠. 로슈가 바이오다인의 이 블로잉 기술에 반해서 이제 기술 도입을 했습니다. 네. 2019년 2월에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20년 장기 독점 계약을 하는 계약을 맺었고. 예. 이제 바이오다인은 일정 부분 로열티 판매액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이제 받기로 된 거죠. 그럼 지금도 로열티를 받고 있는 걸 테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뛰었다는데 얼마나 뛴 거예요? 지금 보니까 3개월에 45% 가까이 뛴 걸 일단 화면에 좀 나오네요. 네, 뭐 23일 종가 대비 최근까지 한 40% 이상 올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 저 주가가 최근에 다 오른 거구나. 네. 그러네요. 지금 차트도 최근 들어서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주가를 40%나 최근에 급등시킬 만한 이슈가 있을 텐데 어떤 네, 게 있는 겁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로슈에 검사를 추가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 HPV 환자로 이제 확정을 하기 전에 특정 그 검사를 하나 더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 검사가 이제 로슈가 하는 거고 그 로슈의 검사량이 늘어날수록 바이오다인의 그 기술도 그렇죠.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다인이 이제 수백억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게 결국 로슈가 이 기술을 2019년도에 사서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고 앞서 말씀하신 WHO의 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로슈라는 게 빅파마들한테 기술이 잘하면 효과가 얘네들은 글로벌하게 장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규모가 앞으로 되게 확장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시장의 애널리스트 분들 말들을 빌리면 로열티 규모가 한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다인의 기술력을 통해서 이 진단 키트 정확도가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2029년 로슈 시장 점유율 40%를 웃돌 거다. 예. 매출 대부분이 판매 로열티라서 바이오다인한테 수익성이 매우 높을 거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다인의 이제 이런 블로잉 기술 같은 경우는 세포 진단 이외에 다른 진단법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이제 액체 세포 그 부분 말고도요. 예, 예, 예. 그래서 로슈에서 다른 진단법에도 적용해서 로슈에서 받을 그런 수익은 연간 최소 1,500억 원을 웃돌 것 같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남는 건 수익 아니에요. 이익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특별히 더 크지 않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이게 되게 알짜배기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다인의 매출액을 2029년 2천억, 영업이익 1,500억 원을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매출액이 2,000억인데 영업이익이 1,500억이다. 75%네 영업이익률이. 네, 그렇게까지 예. 했고.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 한 8,200억 원까지 바이오다인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을 그래요? 했습니다. 지금 생각 지금 시가총액이 700억대니까 아 6,399억 원이에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예. 바이오다인. 아 바이오다인은 예. 제가 피플다이오를 잘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빅파마가 기술을 가져가느냐 하나 네. 두 번째는 지금 퀀텀 매트릭스도 그렇고 바이오다인도 그렇고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게 그 갖고 있는 기술의 원천 기술의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게 상당히 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잘 키운 플랫폼 원천 기술 하나로 여러 개의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고 이걸 또 기술 이전을 또 어떻게 해서 세계 시장에 또 진출을 그러니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 정도부터라 봐야 되겠죠. 특히 7월 하여간 뭐부터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죠 주가가.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석 기자 이 매주 월요일에 출연하는 이 바이오 요 시간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만은. 참 보면은 그냥 얼핏 보면은 매출 사이즈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주가는 뭐 몇만 원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하나만 성공을 하면 뭐 매출 뭐 천억에 예를 들어서 이 천억에 뭐 이익이 뭐 한 750억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뭐 상상할 수 정도로 높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대리 편집국의 석정 기자와 함께 국내 바이오 업계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